안녕하세요. 민학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큐브플로우와 카펜터를 활용한 엔터프라이즈급 LLM 엘 o p s 아키텍처 구축에 대한 여정입니다. 실제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었는데 어, 어떠한 뭐그 어, 대안들이 있었고 어떻게 어,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는 큐브플로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또 큐브플로우는 다양한 CNCF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실제 이, 이 사례가 이제 통신사에서 구축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갔을 때뭐 어 어떠한 고려 사항들이 필요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담담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레슨스 런드 어, 뭐 이런 걸좀 어, 소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큐브 플로우는 어, 상당히 좀 역사 와 전통이 깊은 어, ML ML Ops 플랫폼입니다. 어, 실제로 뭐 경쟁 뭐 제품이 뭐 ML Ops나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도 좀 역사가 좀 깊고요. 그리고 오전 세션에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CN, 아, 저는 오,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라고 하는 그런 또 이니셔티브가 있던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좀 소개가 된 플랫폼이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큐브 플로우 자체가 이제 ML을 잘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뭐 모델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 ML이라든지 또 필요한 각종 ML 자체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는 이런 어, 프로젝트로 보시면 됐는데 최근 이제 젠 AI가 이제 좀대도되고또 SLM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 단순히 어 LLM을 사용하는 거를 떠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RAG 같은 그런 기법도 있지만 뭐 파인튜닝이나 아니면 어, 아예 모델을 새로 만드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브 플로우 자체가 이제 성숙도가 높은데 여기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LLM 옵스 쪽에도 좀 적용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큐브 플로우에 어 내장되어 있는 이 각종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파이프라인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이 이게 다 각자의 그 그냥 어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독립된 네. 프로젝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각 별도로 그 부분만 떼어서 구동시킬 수 있고 그 조직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큐브 플로우이 핵심 컴포넌트가 이렇게 뭐한 여덟 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외에도 어 다양한 또 CNCF 컴포넌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큐브 플로우에서 구현한 거가 아니라 어, 외부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 활용되는 그런 그 오픈 소스들을 많이 차, 차용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스티오나 뭐 서트 매니저, 미나이오, 뭐 알고 알고 C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차용해서 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그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러닝 커브는 약간 있긴 하지만 그어 이뒷 부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 요건에 요구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떤 요건들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매시로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안에서 이제 마이크로서비스처럼 이이이 이 컴포넌트들이 작동을 하는데 서비스 메시 역할은 당연히 얘가 어, 할 뿐더러 어 제일 중요한 이제 인증 인가 이런 부분의 처리를 전부 다 i s t i o 가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보이 필터라고 해서 그이 서비스 메시가 오고 갈때 거기다 이제 토큰 정보를 넣, 으, 심을 수 있고 또걔를 가지고 권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티오가 약간 좀이 큐브플로우의 그 보안 관련돼서는 보안 인증 관련돼서는 좀 중요한 인지, 그 컴포넌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트 매니저도 어 인증서 관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이거는 이제 큐브플로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CNCF의 프로젝트거든요. 상당 수의 상당 그러니까 고 수준의 아, 좀성숙도가 높은 오픈소스로서, 어, 인증서 발급은 물론, 그 갱신이나, 어, 이 갱신, 그 갱신, 그니까 인증서의 그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뭐 폐기까지, 이런 건전 과정을 다 자동화해 줄수 있는 그런 툴이 이 큐브 플로어의 프로젝트에 내장돼 있다는 거죠. 그 미나이오는 이제 그이 큐브 플로어를 돌리면서 어, 중간에 이제 아티팩트들을 많이 좀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디스크가 비싸기 때문에,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화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파이프, 어, 이 외에도, 어, YDC 클라이언트, 뭐, d 스케 k n a t i 이런 것들이 잘 아주, 어,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로 이렇게 어 패키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쉽게 어, 저희가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큐브플로우의 메인 컴포넌트들부터 이제 조금 어, 보고 가겠습니다. 메인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은 전통적으로 그 ML 워크로드를 어, 구동하거나 학습시키거나 이벨루에이션 할때그 워크플로우를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 워크플로우를 그 코드베이스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어, 저희가 이제 어, ML이나 LLM의 어떤 작업을 할때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노트북을 어, 바로 이렇게 내장을 시켜서 어, 여기에 이제 주피터랩이나 아니면 R Studio 그리고 어, VS Code까지도 어, 바로 이렇게 구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 컴포넌트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노트북 자체는 스테이트플로우셋으로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브플로우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이 예, 예, 컴포넌트들을 접속하기 위한 어, 하나의 어,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랙션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인증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권한 있는 그런 컴포넌트만 보이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들도 여기다 삽입해서 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오토 엠의 어, Cat l i b 이라고 하는 이것도 별도의 큐브 플로우의 하위 프로젝트인데요. 어,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ML을 할 때에도 오토 ML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제일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주거나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이 모델 트레이닝이 실은 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었거든요. 이 모델 트레이닝은 실제 전통 ML 모델도 트레이닝 할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지원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최근 LLM을 파인튜닝 하거나 트레이닝 할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SDK를 제공하거든요 을 특히나 이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그리고 뭐 XGBoost 같은 약간 좀 파퓰러한 그런 프레임워크들과 바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어 그냥 그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쉬운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데모를 볼 때에도 어 얼만큼 쉬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 되거나 파인 튜닝 된 모델을 실제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모델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케이서브라고 어, 하는 이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모델을 바로 프로덕션 수준의 그 고안정성과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 가지는 그런 환경에서 서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플로우에 대한 컴포넌트와 어, 주요 오픈소스들을 좀 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큐브플로우 자체를, 음, 애저에서, 고객사가 이제 애저에서 구현을 어,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 대략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 요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타폴러지부터좀 나눠져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여기 이제 커넥티비티, 이 허브, 버추어 네트워크 가 있었고, 그리고 이 큐브 플로우가 구동되는 이 스포, 크이버추어 어, 네트워크 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 스포크 VNE 쪽에 전부 다 이제, 어, 컴포넌트들이 프로비전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LLM을 저희가 트레이닝 하기에는 GPU 자원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펜터를 이네이블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스티오라든지 뭐 서트 매니저, 메인 아이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환경들은 전부 다 이제 내부의 보안 네트워크 보안 요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격리 이런 수준을 어, 맞추기 위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다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어, 블랍 스토리지라든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인증도 엔터프라이즈 이 인증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zure AD와 이렇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 그, 이제 구축을 할 때에, 이, 이, 다음에 한 8가지, 7가지 정도의 이제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대다수의 대기업들에서, 어 보안 수준을 높게 요구하는 곳에서, 한이 정도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노드 스케일 아웃을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쓰잖아요. 근데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는 뭐뭐 뭐 역사와 전통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 프로비저닝되는 그게 이제 반영되는 속도. 어 반영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좀 굶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저희가 처음에 좀 배제를 했던 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저희가 사용을 하, 하려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의 자, 어, 자원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WS는 이,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의존을 해야 되고. 애저 같은 경우는 VMSS라고 이제 버추얼 머신 스케일 세치라고 하는 외부 자원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떨쳐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이 VM을, 이제 만들 노드풀을 만들려고 할때 노드풀의 어 다양성이 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GPU A100도 쓰고 뭐 H100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스큐를 다 모아가지고 어그 중에 이제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쓰고 싶은데 만약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을 하나에 다 노드풀로 다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풀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맨 마지막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자, 여기서는 이제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쓴 건데 뭔가 클러스터 내부에 API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API가 있어야 되고 얘를 매니페스트 방식 어, 어, 파일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써쓸수 있어 야된다는 있어야 거죠. 그래서 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는 당연히 쿠버네티스 자체 기능이 아, 아니라 외부의 리소스를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페스트 그 방식으로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한 게이 카펜터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요. 어 카펜터는 AWS에서 먼저 만든 프로젝트인데 각사가 뭐 구글이나 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어, 다 이렇게 차용을 해서 포크를 떠서 저희 쪽에 맞게끔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카펜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이 노드 스케일 인 아웃이 상당. 어 부분 좀 빠르다라는 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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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방식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는 좀 다르게 펍섭 방식으로 얘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노드를 그 내부 이벤트를 일으켜서 그 이제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거죠. 그럼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어 노드를 프로비저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대비 속도가 좀 빠른 프로비저닝이 가능했고 더 좋은 건 디프로비저닝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디프로비저닝 상당히 좀 상당히 좀 느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특히나 저희가 이제 뭐 파인튜닝이나 모델 트레이닝하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 상당히 빠르게 디프로비저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저희가 이제 GPU 자원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비용을 아끼는데 좀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그 애저에서만 구현된 게 아니라 어 다른 각 사회도 이 카펜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다 구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온프레에서도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카펜터를 저희가 집어 넣고요. 카펜터의 구성 어, 되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매니페스트 두 개를 관리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노드 풀이고 하나는 노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노드 풀은 어, 여기서 이 조건에 맞는 여기 이제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그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GPU 매니팩처를 선저 그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캐페시티 타입 온디맨드로 할 거냐 뭐 스팟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SKU나 SKU 네임, SKU 패밀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은 여기에서 알아서 최적의 리소스를 이 조건에 맞는 최적의 어 VM 리소스를 끌어다가 프로비저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이제 GPU 어 노드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어 LLM 트레이닝용으로 이렇게 테인트를 줬습니다. 테인트를. 테인트를 줘서 실제 이 톨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트시나 스테이트풀 셋만 구동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매니페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이 특정 스큐를 주면은 이렇게 스큐를 주면은 스큐와 이 테인트를 주면은 어 이거를 어또 큐브플로우 자체에서는 톨러레이션 프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셋을 그각뭐파스 만들어내는 어떤 뭐 개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프리셋을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엔비디아 GPU 사용할 거, 얘는 AMD GPU 사용할 거, 그리고 얘는 뭐 GPU가 GPU도 좀 낮은 사양의 GPU들 있잖아요. A10 같은 거. 그래픽 워크로드에 좀 적합한 이런 애들 가벼운 걸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리셋 해가지고 큐브 플로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리셋을 어, 이 테인트와 연결을 시켜서 그 사용자가 딱 원하는 워크로드를 어, 워크로드에 필요한 GPU를 프로비저닝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플로우 자체 그러니까 LLM을 트레이닝 하기 위한 그런 거 말고 이 큐브플로우 자체는 이런 어, 카펜터 같은 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걔는 그냥 기존 기존 어, 전통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병행으로 사용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굳이 큐브플로우는 그이 즉시적인 프로비전이 그리고 막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이 뭐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그, LLM을 훈련시키는 몇몇의 유저들한테만 이렇게 어, 제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큐브 플로우 자체는 저희가 그냥 일반 음, 노드풀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펜터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일단, 제 리눅스가 잠깐 죽어가지고, 제가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맨 마지막에 레코딩을 떠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이 의사결정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저희 고객 요건에는, 엔비디아의 음, A100 시리즈를 사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드라이버 사용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옵션을 세 가지 정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각각의 장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사용 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식은 실은 옵션 첫 번째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는 그냥 쿠버네티스에서 노드 이미지 세트들이 이미 다각 CSP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GPU 이미지가 아예 그냥 말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풀을 구성을 할때이 GPU 이미지를 뭐 엔비디아 걸쓸 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어 사용 가능한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런 옵션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매니페스트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데몬셋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세 번째는 그 헬름 오퍼레이터 방식의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얘도 실은 다 데모셋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어,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본 엔비디아 GPU 드라이버만 피, 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CDI라고 해서 컨테이너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에 특화된 어떤 기능들, 예를 들어서, GPU를 타임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쪼개서 쓴다라든지, 요런 그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 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헬륨 오퍼레이터 줄때 이제 저희가 보통 셋으로 파라미터 값을 주잖아요. 그 파라미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좀 쉬운 설정이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옵션 3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gpu 이미지 자체가 가장 편하긴 편했는데 뭔가 저희가 llm을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계속 설치를 해야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어 우분투 버전이 저희가 지금 제공되어 있는 aks의 버전이 좀 낮은 버전이라 실은 뭐 llm 트레이닝 할때이 우분투의 버전 노드 버전은 그렇게 상관은 없긴 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제 버전이 너무 낮은 건좀 배제하자 그래서 첫 번째 건좀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가 좀 이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더 설치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GPU 오퍼레이터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어, 이런, 이 옵션 3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아티팩트 저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의 최종 결과물일 수도 있고 중간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과물들은 실은 모델 서빙을 하지 않는 이상 얘는 그렇게 고성능의 어, 그런 디스크에 보관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이 데이터의 사이즈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뭔가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민.io를 통해서 민.io는 또 민.io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AWS의 S3가 아닌 애들, 다른 블록 스토리지,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애들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프레이 됐던 뭐 다른 파일 시스템이 됐던 그냥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민 IO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큐브플로우에서는 이민 IO로 추상화된 디스크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 I/O 게이트웨이를 처음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애저 블록 스토리지를 두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민 I/O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어,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겠다.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무섭고 또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오픈 소스는 언제든지 디프리케이션 될수 있다라는 거. 저희도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 아키텍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대안 아키텍처로 선택한 건 뭐냐면 애저에서 블라퓨즈. 이 블라퓨즈라고 하는 거는 애저 게 아니고요. 이 블라 스토리지를 어 블라 스토리지나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이 쿠버네티스나 혹은 리눅스의 V에, 에, 그 노, 노드에 디스크로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얘를 애저 이름이 붙었지만 그냥 다른 어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블라퓨즈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쿠버네티스에다가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MinIO 설정에서 얘를 디스크 방식으로 붙이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물리 디스크나 뭐 매니지드 디스크가 붙는 게 아니라 이 블랍 퓨즈라는 애를 통해서 블랍 스토리지에 붙는 이런 방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좀 효율화할 수 있었고요 예, 파이프라인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맨 뒷부분에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브플로우는 인증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인증 체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증을 인증 시스템을 연계를 하려면은 기존에 우리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플로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덱스라고 하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얘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바로 OIDC 어스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실제 이이 덱스라는 애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덱스를 없애고 이 OIDC 어스 서비스와 그이 애저 a d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 IDP 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써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이나 링크인이나 OIDC 이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예, 모든 그 IDP에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왼쪽 그림이 실제 이 큐브플로우에서 인증과 어스를 받는 그런 어, 플로우인데요.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트이오, 스튜디오에서 이 인증 토큰들을 인, 인보이 필터를 통해서 계속 갖고 다니는데 얘가 필, 이 토큰 값이 만료가 되면 이 어스 서비스 통해서 OIDC 어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OIDC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IDP Azure ID 이런 애들한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인증 값을 갱신해 나가는 거죠. 구성하는 방식은 상당히 그냥 그 매니 이컴피그컴피레이션 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연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안 아키텍처 중에서도 특히나 네트워크 격리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기 때문에 내부, 외부 네트워크를 격리하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터폴러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그 전용선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외부 사용자, 왜냐면 하 워크프롬 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 그 오피스들이 공유 오피스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사용자 접속도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 같은 걸 줘서 특정 인증된 로컬 클라이언트 PC라든지 아니면 뭐 MFA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이 퍼블릭 IP는, 어,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웹 애플리케이션 그파이어월 같은 것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 고객사의 그 높은 그 보안 요구사항을 이렇게 좀 미티게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증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트 매니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인증서의 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인증서를, 어, 이 서트 매니저를 써서 하면은 항상 그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인증서를 관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네트워크 터폴러지를 분리했잖아요. 분리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 L7 네트워크 장비가 있었고 이쪽에 이제 이 TLS 오프로딩을 해버린 거죠. 당연히 뭐이 CSP에서 제공하는 어, TLS 오프로딩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인증서 갱신 발급 이런 거다 자동으로 다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애저의 기능을 어,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서트 매니저는 초반에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다가 이 네트워크 격리 보안 요건이 나오면서 어그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L7 장비가 생기면서 이 후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 어 섰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LLM을 트레이닝하거나 뭐 파인튜닝할 때에는 음 어쨌든 이미지를 저희가 갖고 와서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나 또 저희는 또 쿠다를 쓰니까 엔비디아니까 쿠다 걸 갖다 쓰면은 또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최소 몇 기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캐싱에 대한 그런 요건들이 또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시간만큼 GPU를 사용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캐싱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것들 전부 다다 쿠버네티스 그러니 CNCF 프로젝트들이죠. 뭐 큐브 플래지드라든지 하버 뭐 이런 애들을 좀 구성을 했었었는데 아, 그렇게 캐싱이 잘 되진 않았어요. 캐싱이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그어이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아주 극적으로 로컬 캐시만큼은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 구성을 좀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2024년 11월에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11월에 이제 애저에서 이 카펜터의 노드로 사용할 이미지를 어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베이커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마, 마, 그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이미지를 프리로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제 파이 토치라든지 텐서플로어 같은 그큰 이미지들 있잖아요. 얘를 미리 프리로딩 해놓고 얘를 이미지를 뜬 다음에 얘를 카펜터의 노드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로컬 캐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직 GA는 안 됐지만 11월에 GA가 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이제 고객사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는데 데모를 잠깐 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 화면이 좀 너무 작지만 음? 아 이거 화면 재생이 잘안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오픈소스로 공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이 전체 코드셋이 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 큐브플로우 카펜터 AK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어, 돌릴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 동영상 재생 안됐던 거를 이 프로젝트의 메인 리듬에다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고 인데요 일단 이 큐브플로우와 카펜터 조합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c n c f 에 엄청난 컴포넌트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되게 성수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일단 성숙도가 높은 애들을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잘 묶어놨다.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은데 얘를 인티그레이션을 상당히 잘 해놨다. 이걸 개별적으로 뭔가 인티그레이션 했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큐브플로우 프로젝트에서 일단 인티그레이션을 되게 잘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큐브플로우의 장점, 절대적인 장점은 뭐냐면 포터빌리티예요, 포터빌리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그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뭐 스케일러빌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본큰 장점은 어, 언제든지 다른 쿠버네티스로 이사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성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약간 그 약간 현타 현타 부분인데 실제 큐브플로우를 구축하면서. 각 오픈소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은 맞긴 맞는데 근데 뭐 재밌게 하실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료 대안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뭐 애저에서도 AI ML 스튜디오도 있고 AWS 세이지 메이커들도 다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다 컴퓨팅 자원들만 돈을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 약간 좀 현타가 왔으나 이맨 마지막 장점, 포터빌리티 언제 어디서든 GPU를 싸게 주는 CSP가 있다면 내가 이리로 갈아탈 수 있다. 뭐 이런 큰 장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 어, g i t h 에 가셔가지고 실제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어떤 그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로, 한글로 어, 작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예,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